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상장한 현대중공업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약을 진행하는 공모주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벌써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한 주식도 있는데요. 바로 원준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장비를 제조를 합니다. 2차전지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공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기업이 공모가 밴드가 5만 2천원에서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나서 6만 5천원, 즉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청약일은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고요. 상장일은 10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공모주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의 90%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관사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자 그러한 옵션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준이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제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이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평양, 혼합, 소성, 분쇄, 분극, 포장 등이 있는데 소성이 바로 열처리 장비가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투입된 원재료를 열과 가스로 화학 반응시켜서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소재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바로 열처리 장비고요.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소성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장비 시장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원준의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회색 막대기가 매출액입니다. 자, 근데 이 매출액이 상당히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보면은 162억 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면 야 이거 무슨 자신감으로 공모에 나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신규 수주,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취소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준의 전방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생산 능력 전망을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에코프로비엠, 뭐 LNF, 포스코 케미칼, 유니코어 등 상위 몇몇 업체들의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증설 계획을 보면은 이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5년간 무려 이 양극재 글로벌 생산 능력이 6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가시적인 게 2030년부터 유럽이라든지 몇몇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연기관 신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기조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음극재, 양극재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고요. 이 양극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극재 수요 역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원준의 주요 매출처와 해외 법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판매처 상위 5개사의 매출 비중이 2021년 반기 기준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거의 뭐 99%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 5개사 매출 비중이 높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비 업체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들쑥날쑥합니다. 예전에는 이 A업체와 D업체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가 2020년도에는 A고객사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E고객사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고객사마다 증설 계획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매출 비중이 높은 고객사가 달라지는 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원준의 해외 관계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독일에다가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에다가도 설립을 했고요. 작년에는 미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렇게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미국,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3대 축입니다.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요 거점 지역에다가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준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파일럿 규모의 첫 번째 전고체 전지용 열처리 장비를 2020년에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이게 대체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화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자, 그런 식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벽히 대체할 것인지 아닌지는 가봐야지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생산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많아지고요. 그 배터리를 다 쓰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제작용 산화로, 이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여기에 핵심 소재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증권신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증권신고서 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준의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공모가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사기업 선정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P&E, 코인테크, PNT 세 개의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선정이 안 된 기업들을 보면 PR이 극도로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PR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실적이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PR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왜곡돼서 PR이 높게 나온 기업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PR이 한 10배에서 한 30배 사이에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을 잘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의 평균 PR을 계산해 보니까 20.89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준의 2021년 예상 순이익에다가 20%를 할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기업들의 평균 PR, 이걸 곱하니까 89,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42%에서 33%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52,000원에서 60,000원으로 나왔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모가는 65,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유사 기업들의 평균 PR 20배에다가 한 28% 정도 할인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잘 접근을 했고 할인율 역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원준의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혜주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기관 투자자들은 원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수혜주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64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위 18%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32.5%, 백분율로 따지면 한 중간보다 약간 좀 앞에 위치해 있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83%에 해당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원준의 공모가 상단보다 더 높은 공모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상위 한 30%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44.3%입니다. 그래서 상위 18.4%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수준이 과연 최근에 상장한 현대중공업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측 비율, 유통 가능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등에서 원준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원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이쪽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살펴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3%,
원주는 44%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대역급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낮게 나와요. 근데 원준이 공모가 상단을 적용을 해도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로 중소형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YM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0% 정도였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원준에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주요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9점입니다. 근데 원준 같은 경우에는 74점입니다. 그래서 원준이 현대중공업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수혜체 결과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 처리 장비를 만듭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고객사 다변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 폴란드, 중국, 미국 등 이런 곳에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점점 성장할 만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탄소 소모 이와 같은 시장에도 지금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목가 산정 방식 같은 경우에도 PR이 높은 그런 유사 기업들은 다 제외를 하고 현실적으로 한 10배에서 30배 사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PR을 반영을 했습니다.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32%에서 42%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공모가 역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수혜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측 결과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현대중공업은 79점, 원준 같은 경우엔 74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모가 절대 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6만 5천 원이에요. 만약에 원준이 만 원에 났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식이 가벼워서 더블이라든지 따상이라든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모가가 너무 높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쉽다. 자, 추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과연 어떠한 선택을 받는지, 이미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떤지, 자,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다 보니까 청약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주 받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준에 청약을 하셔서 꼭한주 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